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네, 오늘은 제가 한동안 뜸했었죠. 네, 공부하느라고 좀 뜸했습니다.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면도 있고 공부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콘텐츠를 못 찍었습니다. 공부한 거는 위험물 기능사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네.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네. 위험물 기능사. 네. 제가 오늘은 지금까지 딴 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자랑 좀 하려고 네,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기 산업기사. 2016년도에 땄고요. 요거는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것도 16년도에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 있지? 소방설비기사 예, 전기 분야 이것도 이렇게 났고요. 그리고 요번에 위험물 기능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총 4개. 네 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인 협회 회원인데 이거 이제 감리원 수첩도 발행을 해주더라고요. 경력이 되면 네, 감리원 수첩, 감리원 수첩 그리고 협회 기술인 협회 경력 수첩, 네, 경력 수첩 고급 보면은 네, 고급 기술자 네, 경력 수첩입니다. 요거까지. 이거 뭐 나중에 은퇴하고 노후 준비가 될라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격증 4개랑 경력 수첩, 감리원 수첩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요? 네, 돼야 됩니다. 이 은퇴 후에 요 수첩들이 다 보탬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위험물 기능사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 전기 전공이기 때문에 위험물, 그 화학식 같은 경우는 좀 어렵더라고요. 화학식, 생소해서 공부하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위험물은, 화학식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요. 네.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있고, 위험물 기사는 없더라고요. 위험물 기능장은 있고, 예. 네. 근데 전뭐 전공 비전공자다 보니까 산업기사도 어려울 것 같아서 나이도 있고 해서 기능사를 공부했는데, 예.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처음에는, 종이가 없나? 잠깐만요. 예, 위험물 제가 공부한 책입니다. 카페에서 구매했고요. 첫째 필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공부 지금 위험물 기능사를 공부하고 계시거나 따고 싶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첫째 필기는 제 같은 경우, 제 경우만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첫 문제거든요. 첫 문제. 예, 필기는 첫 문제. 뭐, 모든 자격증 시험이 똑같겠지만, 문제 은행식이다 보니까, 여기 나왔던 문제들을 기본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다, 첫 문제. 다른 건, 우리 시험이 그렇잖아요. 100문제 중에 100점 맞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60점. 그죠? 60점. 다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되고, 60점만 되면 합격하기 때문에, 요 문제만, 첫 문제만, 한, 네번 정도?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공부를, 이걸 이해를, 예를 들어서 475번, 요 문제를 이해를 완전히 하고 넘어가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첫 번째는 그냥,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네, 이렇게 문제가 나오구나 하고 쭉 그냥 훑어보는 한 번.
두 번째는 다시 볼 때는, 아, 요거 저번에 봤던 거, 아, 요거 이해, 요거는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 그 정도. 또세 번째 다시 볼 때는, 이제 요거 세 번째 볼 때는, 아, 이 전혀 이해가, 그 전공하신 분들은 뭐 이해가 되시겠죠.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 한것 같은 경우는 패스를 해도 됩니다. 그 문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그 정도 될 때, 아, 이거는 그냥 버리는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쨌든 필기는 선택이잖아요. 사지선다기 때문에, 1, 2, 3, 4 중에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많이 보면 이게 눈에 익은 거가 표시가 됩니다. 그냥 1, 2, 3, 4 중에 3번이 계속 보다 보면은 시험장에 가면 3번이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 떨려요. 아,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려요. 많이 본 거. 이렇게 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첫 문제. 필기는 첫 문제만 보시면은, 이거는 뭐 문제 서점 가서 일반 그 문제집을 구매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이런 거 보셔도 됩니다. 첫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필기수 암기사항인데, 이거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겠다, 분자식에 대해서 궁금하다 할 때, 이거 필기나 실기를 보다가 이해가 안될때 이렇게 참고용 요점 정리. 그 다음에 실기가 문제입니다. 실기는 일단 그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이해하고 화학식을, 분해식을 쓰거나 아니면 반응식을 써야 되는 게 문제의 대부분이거든요. 단답식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분해식이나 반응식을 써야 되는데, 첫째, 화학식을 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소산 칼륨, 이거를 쓸줄 알아야 됩니다. 분자식을. 염소산 칼륨 그러면은 KClO3 라고 쓸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 많이 나오는 문제, 이 문제를 보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이 분해식을 필수, 뭐 이렇게 인터넷에 쳐도 많이 나오죠. 필수로 암기해야 할 반응식들을 쭉 적었습니다. 프린트로 해서 그냥 타이핑해서 그냥 적으셔도 되고요. 이거를 쭉 반응식을 적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단 염소산 칼륨이라는 화학식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따로, 아, 여기는 제가 철을 안 해놨네. 그 화학식만 따로 하는 연습을 따로 했습니다. 따로. 많이 나오는 그 물질들만 따로 이렇게 따로 적어서, 여기는 제가 공부했는 그건데가 여기 없네요. 그것만 한 A4 용지로 한 두 장, 세 장, 네장 정도. 4장도 많이 나오는 것, 뭐다할 필요는 없잖아요. 많이 나오는 거 정해져 있거든요. 기능사 같은 경우는. 그것만, 예를 들어서, 중불합산 칼륨, 그 다음에 K2Cl2O7. 이렇게. 그걸 쓸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화학식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글로 중불합산 칼륨, 그러면은 이렇게 화학식을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 연습을 첫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쓸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응식, 아까 했던 반응식을 이제 할줄 알아야 돼요. 요 반응식을. 여기도, 저것도 요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친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거. 이제 문제를 보면서 많이 나오는 거는 또 다음에도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알면 좋겠지만,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꼭 암기하고 시험을 쳐야 된다라고 할때 이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일, 이제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1류, 2류, 3류, 4류, 5류, 그다음에 5류까지 나오네요. 6류까지, 5류, 6류까지. 1류부터 6류까지만 위험물 종류만 아시면 됩니다, 기능상. 산업기사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능사에 대해서. 이렇게만 하면은, 그 다음에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책을 보면은 눈에 들어오죠. 요것도, 저는 한달 시험치기 한달 전까지는 대충 그 화학식 정도로 했고요. 한달 시험 한달 남겨놓고는 이제 이거를 시험 문제를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나옵니다.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기능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부를 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그리고 채점은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번에 10점짜리 문제, 2번은 5점짜리 문제 이렇게 그 배점이 다른데 기능사는 똑같습니다. 20문제에 5점씩 해서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어렵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1번도 5점. 2번도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20문제. 5점짜리 20문제에서 10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 되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모르겠다 하는 거는 틀려도 됩니다. 확실히 내가 아는 것만 60점만. 60점이 12문제죠. 역시 12문제, 확실한 게 12문제만 있다 하면은 합격입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75점, 이거 가채점 했을 때는 68점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발표 나고 보니까 75점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부분 점수가 조금 더몇개더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뭐 적은 나이는 아닌데 이렇게 몇 공부를 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따면은 그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죠. 자존감. 뭐 지금 당장 따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닌데 자존감이 내가 아직 살아 있구나 이걸 느끼고 이렇게 뭐 나라에서 인증해 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딸수 있고 그래서 삶에 이렇게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 이제 그만하려고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노안이 왔는지 이제 그만하려고. 뭐 영어 회화나 조금 하고 이제 책 보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흐릿하게 자꾸 보이니까 공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역시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공부할 때 공부해야죠. 뭐. 이제는 조금 이제 쉴 때가 아닌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영어 회화 쪽을 하고 싶어서 그냥 그거는 뭐 어떻게 뭐 해서 시험을 친다기보다는 그냥 생활 영어 정도를 하고 싶어서 그냥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뭐 끝은 있나요?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죠. 해외여행 갈때 도움이 많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네, 오래간만에 시험 마치고 나서 이제 발표도 나고 자격증도 이제 우편으로 뭐 받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이제 콘텐츠를 이제 너무 조금 뜸했는데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찍을 수 있는 등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좋은 풍경이라든가 있으면은 많이 올릴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